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력과 정해진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예수의 생애에 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예수의 생애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를 기리는 주연절,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절,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생애를 기념하는 절기들은 교단마다, 교회들마다 같지만 그 나머지 교회력은 교회들마다 좀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창조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세계 교회에서 창조절을 지키는 교회는 이 소수에 속합니다.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미 1978년부터 예식서를 통해서 이 창조절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인 2003년부터는 창조절을 본격적으로 교회력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조절을 주창한 예배학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지금은 병석에 계신 우리 박근원 교수님이셨고 또 우리 박근원 교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강원영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아 이 창조절을 재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이 창조절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 창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고 또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톨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여러 개신교회 교단들은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4일 동안을 창조절로 지키자고 제안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최근에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9월 1일인 것은 2015년 8월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1일을 피조 세계를 돌보기 위한 기도의 날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절을 10월 4일까지 지키자고 한 것은 10월 4일이 생태 환경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래전부터 창조절을 지켜왔고 특별히 34일뿐만이 아니라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우리는 창조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태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재앙은 교단과 종파와 종교를 넘어서 전 인류가 함께 연대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한 달을 세계 교회와 같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절을 시작하는 세계 교회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어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이야기와 사건이 그 출발점이 되었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하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도
창세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애굽이 먼저 성경에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말씀이 그 위에 덧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맨 먼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전부터 내려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 그리고 천지창조와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토대로 그 위에 덧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을 알리는 이토록 중요한 이 호렙산 사건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인간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너는 신을 벗어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물론 정결을 가리키고 겸손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던 신은 슬리퍼 같은 것이 아니라 끈이 달려있는 샌들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했고 무릎을 꿇어야 했고 땅에 앉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신발을 벗는 행위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룻기 4장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매매하거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룻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신발을 벗는 행위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권리를 이제는 포기하고 상대편에게 넘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을 벗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 겸손의 의미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신발을 벗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과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처음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일은 신을 벗고 맨발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이 창조절을 앞두고 또 창조절 묵상집을 준비하면서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또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교회들이 발간한 이 창조절 안내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내서를 읽다 보니 세계 교회가 오늘 다 함께 오늘 이 세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권리만을 너무 주장했습니다. 그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이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창조절을 보내면서 그렇다면 우리 경동교회는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신을 벗으며 어떻게 내가 가진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고민하다가 이 석 달 동안에 창조절만이라도 내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권리를 한번 줄여보자.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절 다이어트를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소비하는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세계 교회의 자매 형제들도 비슷한 생각과 결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들과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태평양 연안의 교회들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산불 때문에 홍수와 허리케인 때문에 이 여름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관심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이 지구촌의 위기와 재난은 지금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말은 황량한 땅, 버려진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호렙산에는 다른 명칭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라고 하는 이집트어는 메마른 땅, 메마른 먼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인간과 생태계의 현실이 바로 이 호렙산 같고
신의 산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하고 거칠고 버려진 호렙에서 먼지 같고 사막 같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찾으시고 만나주셨고 새로운 믿음과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을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는 일, 내가 가진 먹고 마시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위해서 줄이고 포기하는 일, 오늘 시작하는 창조절에는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지키고 움켜진 채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절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거친 광야길을 걸으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마르고 황량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주님 말씀 따라 저희가 가진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의 신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